는 공격이구나. 구축이 맞네. 강습전에서 구축은 좀 까다로운데. 원래 수비를 하기 때문에. 월탱은 0.3초가 크죠. 대표적으로 그게 있죠. 클립식 탱크들 TO7의 2초 간격, AMX50B의 2.5초, 그래서 0.5초 간격, 그리고 바샤 티옹의 2.7초, 바로 50B랑 0.2초 차이. 그 클립식의 0.5초, 0.2초 이 차이가 살고 죽기를 한 대 맞고 여러 대 때리느냐, 안 맞고 여러 대 때리느냐, 그거를 갈아버리거든요. 갈리거든? 생사가 갈려. 클립식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. 탄간격. 2초 때냐, 2.5초 때냐, 2.73초 때냐. 그 0.5초, 0.23초. 그 차이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니까. 클립식이 가장 와다. 연사할 때. 근데 뭐 벌써 죽네? 50B 타다가 바샤 타도 0.2초 때문에 좀 짜증이 나죠. 탄간격. 보자. 적들이 구축이 많아서 수비적으로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줘야 되나. 헐! 야 진짜 안 맞는다. 테서바다가 한국 서버 하니까 명중률 극혐. 근데 왜 안 뚫리지 얘. 큰놈이네. 아이 들어가면 죽을 것 같다. 잠깐. 한번 스팟 찍으러 가봐? 호기심을 가지면 원래 죽는 건데 이 게임은. 없네요. 아예 안 올라왔구나 얘들. 그럼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시야를 먹을 수가 있지. 여기 야이백 조심해야 됩니다. 굿. 좋은 딜교화. 트랙 나갔나? 아닌데. 아이씨, 낚인 것 같아. 왜 안 움직이나 했는데. 아 진짜. 뭐야 쟤 왜 트랙을 안 나간 트랙 안 나갔는데 왜 안 움직여? 한 대 쏠리고 저피를 다 깎은 거야? 죽었네? 아 난 저거 이해 안 가는 그 행동인데. 잠깐 이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? 이거 잘하면 제가 죽습니다. 좀 위험하게 저 하는 거예요 지금. 여러분들 재밌으라고. 이거 가다가 구축한테 맞고 뒤질 수도 있거든. 시급이야. 저 수비하는 거 보소 저거. 아 트랙 쏠리고 했는데 미안. 들어가자. 없는 것 같다. 나이스. 야 이백이 어딨는거지? 센터에 병신들이래. 그럼 센터에 있다는 얘긴데. 야 구축이 여기 있냐? 오바지. 아니잖아. 트랙 날리자. 는 각이 안 나오네요. 패스. 아군들아 저격해줘. 정찰해줄 텐게. 저는 목숨 걸고 게임하는 거죠 맨날. 언제나 손해보는 역할이지.
유후! 안녕, 죄송. 씨. 일파선 너무 무섭다, 저런 거. 너 쐈지, 방금. 사운드 들었다잉. 어, 뭐야? 아니야? 뭐야? 누가 쏜겨, 그러면? 어? 뭐야? 얘 쏜 거 아니었어? 어이없네. 어허. 아이씨, 킹 타이거 쪼고 있네. 아, 아이씨, 200점 블라인드 샷으로 맞췄는데 아깝다잉. 걔도 이겼네요. 어, 미디움은 이렇게 해야지 뭐. 앞에서 정찰 다 해주고 어그로 다 끌어주고 우회 기동 해주고 말해서 마무리 하겠지 뭐. 미디움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으니까 죽어도 여한은 없네요. 이겨줘. 네, 잘한다 우리 방금. 열심히 딜 해주렴. 삼각자님이 아마 월탱 레이팅이 유니컴일걸? 내가 알기로 레이팅 졸라 높을걸요? 아니었어? 쓰레기였어? 에이, 좋다 말았네. 와, 뭐야 얘. 야, 역시 미디움들은 정찰을 잘해야 돼. 2900딜에 4800. 뭐 패턴이랑 똑같잖아. 지금 오레오 하나 먹고 있어요. 좋군. 잠깐만, 그럼 패턴이 뭐가 돼? 얘 가진 거